홍수 많이 더 주세요. 잠확 깨게. 정신 차려서 이게. 오랜만이군요. 오랜만이네. 몸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알았지? 오늘은 훈수를 좀 허용할게요. 뭐 사실 훈수 허용 안 해도 여러분 맨날 훈수 드시는데, 훈수 편하게 하시고 화만 내지 마. 잊지 마. 지는 건 나라는 것을. 난또 뭐야? 잠깐만. 얼마 안 남았다, 근데 2시간이니까. 금방 가네. 별것도 아니네, 24시간.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겠어? 한 번씩 하자고. 24시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가끔 하면 재밌긴 한데 맨날 하면 재미없을걸요? 완전 좋다고요? 그래요? 뭐가 좋아? 24시간이 길게 볼수 있어서 아니면? 오래해서? 오래 다 못 보잖아, 근데. 낮에 볼수 있어서? 그래? 낮 방송은 할 수도 있는데. 마그니! 그 상대는 안두인! 난투 한번 가볼게요. 뭐야, 난투 나왔어. 난투는 이제 하스톤의 모드인데. 8시에 내 방송 아니면 할게 없다고? 뭐지? 이거 랜덤 카드인가? 아 맞다, 이거 그건가 보다. 코스트 계속 바뀌는 거, 그쵸? 시작할 때 맞네.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내세요. Job's done.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내세요. 랜덤 코스트. 고코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적고가 되니까.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내세요. 알았어. 아, 사정 녀석. 전투 감지. 우렁이한테 까불어봐. 카드 이쁘다니. 뭐야? 아싸, 나 카드 없었는데. 감사 감사. 하시나에게 도발을 보여. 다친 사람 있나요? 도끼 투척수? 이걸 내야 되는데. 도끼 날아간다. 이걸 낼까 아니면 얘한테 도발을 걸까요? 연습은 완벽의 어머니. 난 또 개인 치맛을 보여주. 들어오요? 뭐 이따 댕기지 뭐. 정령들이 헐. 그게 보친이 나오네. 전설 어떻게 죽이지?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공격력 1과 돌진 얻는다. 그럼 3이죠. 생명의 어머니를 위해! 전투 경로를 땡기려면 피해를 입은 아군 캐릭터인데, 그러면은 피해를 입고 죽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 전투 애니 망치 맛을 보여주마. 공성 정찰, 지의 외침, 돌진. 지의 외침. 어? 카드
얘네들 왜 또 나옴? 안 죽는다는 얘기지? 각오하십시오. 용의 여왕님을 위하여. 각오하십시오. 오케이 좋아. 아 지휘의 카드 들어오가 있던가 하나? 이쁜 심포까지 있나보다 심포. 아니구요.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 뭐야? 그렇게 도발을 해드리면 초반에 하도 돼. 간단간단 이거 편한데? 덱 설정 안 해도 되고. 사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붕에서 그런지 영혼이 없다고? 대리 팩이나 까대고? 안두인! 그 상대는 발리라! 인생 게임 롤이야 닉네임이 저기 입시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조신인 거 아니지? 아닙니다. 막 큰 거 가지고 알았지? 큰 거 주세요. 하신 하는 게 생년이 없고요. 할아버지 생매장 쭈른 거야? 쭈른 건 한계가 있나봐? 방송에 누가 1만고도 시간 가금했다고 대립강 해달라고요? 뭐야 돈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1만고들 만들었어? 와 대박 무서워. 뭐야 이거 4개 가지고 있어? 아까운데 필드 밀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낼게요 그냥. 대립강이요? 대립강은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대립강 자주 하다 보면 영혼이 소울이 없어지거든. 다른 사람의 전설 카드가 나왔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면 전설 10장 떠도 감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군 기계 잠깐만 3 있고 공동력 부여한다는 거는 연구인가요 이거? 냉혈 이거 연구야? 연구인가 본데? 연구네? 있구나. 어둠 속에 잘 됐어. 저거 쓰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매장 하는 게 낫겠다. 들어가시고 안락이 나가요. 생매장 되면 원래 세핑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아, 재밌는데 하스톤? 게임을 바꿔줘야 돼. 오 뭐야 나노바라기 벌써 나왔어. 걱정 어떻게 죽이지 이거? 어둠이 두렵나? 7 7 어차피 죽는데? 이건 어떨까? 잡자 이거. 그럼 뭐가 나오죠? 4-4짜리 나오죠? 그러면 하
야, 아누바락 죽여도 이거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대그로 들어가는 거야? 손으로 들어가는 거야? 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손으로 들어가요? 완전 사기네 아누바라. 지금 여기서 굉장히 사기하네. 코스트가 계속 바뀌니까 무한동력이네. 차라리 안 죽인 게 낫나? 피가 8이나 공격력이 8이나 돼서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빛의 부름에 답해. 무슨 꽁? 아누바락 나오겠는데? 저 11등이라고요? 아 이거 친추가 11명인데? 졸리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20시간째 안 자고 보고 있다! 뭐야 이거? 전멸의 위수 창 비슷한 건 떴군. 진짜요? 왜요? 왜 이렇게 많아? 뻥 치지 마. 이렇게 뻥 나의 지니 니네들. 뻥 좀 치지 마. 같이 잘라고? 기계 아니야 얘? 맞지 기계. 어? 얘도 기계인데? 아 얘 기계 아니지? 프리한. 난 졸립진 않거든 솔직히. 졸린 상태는 아니고 약간 좀 부질없은 모드가 돼있어. 근데 좀 하시도 하니까 좀 재밌어. 아이고 재미가 없어질라 그러네. 아 저놈 또 나왔어. 재밌었는데. 더러운 게임. 어? 나이스. 꺼져. 잘 됐다 이 녀석아. 빛의 부름에 답해라. 힘축? 프리한. 힘축 아껴놓을까? 아니야. 오음악 있는데 미리 버퍼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코스트 바뀌니까. 가슴꼬다 가슴꼬. 게다가 검은 무쇠 드워프까지 가면은 7데미지 만들 수 있거든? 어? 설마. 아 죽겠다. 이걸 포칼 쓰네. 근데 카드 한 장밖에 없거든? 하나는 머리 후려야. 됐어 이제부터 나의 타이밍이다. 하필 이게 나오네 도적. 아무나 못 때리는 거거든. 나가. 나가라고. 잘 되는데? 이상해. 쌩쌩할 때랑 피곤할 때랑 하스 실력은 그대로야.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 생각하기를 멈추니까. 채팅창이 흐름대로만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붙는 대로 하고. 선택지가 정말 핸드폰 던져버렸어. 꺼버렸네. 녀석. 그렇다고 꿀줄이야. 해가 뜬 무기라. 12. 못 죽이네 아직. 어영 갈까? 야 어영 굳이 갈 필요 없거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뭘 터뜨리면 되냐? 빛을 위해 공격하라.
어? 뭐야? 왜 밧줄이 안 타죠? 중간에 턴 넘겼나 본데 마지막에? 헐 왔네 이거. 발리라 지하철에서 울부짖는 중이라고? 아 폰으로 중간에 나가면 안 타요 원래? 나갔나봐. 이건 어찌... 상대가 떠났어. 아 중간에 저렇게 떠났네. 이거 뭐 나를 덤빌 상대가 랭킹 갑시다. 아, 난투 애들은 근성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 핵 하나 까고. 전설이 안 뜨네. 17급이네. 아, 뭐 이거 무슨 덱이었지? 나만의 사제덱? 영혼 없는 천상의 교감덱이 보고 싶다고요? 이거 뭐였더라? 아 스타시커 덱이구나. 비싼 거구나. 리노 사제덱. 저게 좋긴 한데 억결덱으로 좀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영혼 없는 억결덱은 어떤가? 두 시간밖에 안 남았대. 좀 아쉽다. 뭔가 뒤에 강한 거 하고 싶긴 한데. 알퓨리온 그 상대는 17등급이에요. 네. 제이나. 등급이라도 말하기가 좀 애매한 등급이지. 해드리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어 교감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은 저녁밥 먹으면 스토크를 끝내자고. 밥을 4번 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번에 먹으면 4번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먹어도 되나 그렇게 많이? 괜찮나요? 다음에 3코니까 바로 들고 가면 되죠. 아 그냥 멍치라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렸네.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마나가 부족하다. 전공의 교감! 만화 수정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잠에 빠질 뻔했어.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자마자 잘 뻔했어. 바로 교감할 뻔했어 그냥. 천국과 교감할 뻔했어. 샤파인데? 큰일 났다. 안 좋은데 이거? 다음에 열나 센 거 나오거든요? 승천할 뻔했어. 어어? 어 나이스. 그나마 한 번 정도 버티고요. 뭐 하나 나와야 돼 센 거. 완전 도박 아 화염. 아 그걸 또 막. 영능 얼어서 못 쳤는데 이걸 또 아만부가. 저기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얼어있는 풍월장 내보다 약할 줄이야. 부탁드립니다.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저렇게 많이 내네. 아 엉뚱이는 좋긴 한데 니가 다 맞아야 돼. 괜찮겠니? 이거 하나 다 봐 일단. 니가 다 맞으면 가능하다. 난 불의 군주님을 섬긴다.
죽었다 나. 사나요 이거? 아! 아! 한 턴 살 수 있었는데 지 혼자 시사하게 살았네. 5건에서 야 억결되게 안돼. 이거 버려버려. 이거 안되는 얘기야. 괴롭혀주겠다 진득하니. 무조건 탈진전을 거의 가는. 일단 30장 다 보는 니노, 사제, 스타시커, 원숭이, 황금 원숭이 단 덱입니다. 인벤에서 안두이 베꼈고요. 카드 두 개 바꿨나? 그 상대는 내 덱이야. 렉살 내 덱이라고. 선양을 시작한 누구 덱이었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야 나왔다. 선수를 왜 이렇게 많지? 풍원장님 5등급 아니셨어요 근데. 15등급이었겠지. 제가 5등급을 살아생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방송을 매주 해서 파마만다면 또 모를까?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죽일까요 저거? 죽이면 영능 걸리는데 뭐하러? 이제 15등급도 못 가. 계속 17등급을 못 넘겠어. 라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정명하겠다. 아니 무슨 사냥꾼이. 그렇지 암광 암광 조종이죠. 기다려라. 선수집 아닌데. 스타시커 가도 되는데. 돌량 같은데? 2번? 2번 돌량? 나이스.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자, 이 스타시커 카드는 황금 원숭이 보물 지도 카드를 내 덱에 넣어요. 그래서 그 덱에서 보물 지도를 찾으면 황금 원숭이가 또 들어갑니다. 황금 원숭이 찾으면 다 저기 모든 카드가 전설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글을 봤어. 그렇게 전설이 좋으면 다 처음부터 전설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더라고. 다 전설 넣고 하나만 스타시커 넣어도 전설 계속 바뀌니까. 그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 전설만 원한다면 처음부터 전설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힘들게 뭐하러 찾냐고. 난 전설 카드도 많거든 생각해보니까. 니노 잭슨도 있어서 힐하기 쉬워. 괜찮을까? 실바 잡을까? 일단 비밀 풀고 가자고. 자, 그러자. 일단 빙덫은 아니에요. 신복 지금 나오네 신복이. 빙덫은 아니면 폭덫인가? 빙, 폭, 눈속 뭐 있죠? 눈속 거의 안 넣고 뱀덫. 뱀덫은 명치 때려야 발동되든가? 곰덫. 곰덫도 명치 때려야 발동되든가. 곰뱀이 있겠네. 곰뱀. 어 감사. 감사해요 이언맨. 잘하시네요. 뱀은 하신 발동돼요? 아 그래? 답은 박사. 잠깐만 너 이 녀석 이거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단검 명치를 치신다. 개꿀. 에이 말도 안 돼. 폭도하시면 어떡하지? 얘도 죽는데? 쳐보고 했어야 되는데 폭도시다 손해. 다음에 리노데스라고. 아니네 어차피 쳤어야 되네. 아니네 아니야 스웩 내지 말고 먼저 폭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도 되죠. 내구도 상관없이 터지는 거야. 그쵸? 이겼다고 좋아할 거야 돌량 녀석. 하지만 고통스럽게 해줄게. 잘 봐, 잘 봐라이. 어? 우리 우재가 될 거야.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너는 알았어. 행복하게. 괜찮네. 이겼어. 제 모든 걸 썼거든. 미래를 팔았거든. 순서 따위 상관없어.